하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니터함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저거 은 조금 넣어놓으면 물때 안 끼지 않나요? 질리세요. 아까 전에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모니터의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모니터에 막 지문이 막 보이죠? 제가 모니터를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품을 하나 샀었어요. 무슨 제품을 샀냐면 10원짜리 모니터 클리너입니다. 포장은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왔어요. 네. 돈을 조금 택배비는 좀 그런가 봐요. 아무튼 우편으로 왔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모니터 클리너 처음에는 뭐 나눔 이렇게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네요. 근데 10원이죠. 근데 이게 정말 10원일까? 배송비가 1680원입니다. 근데 최대 구매가 1개예요. 그러면 제품 가격은 얼마다? 1690원.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한 300원? 500원 정도 들었을 거고 클리너 가격은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클리너 이거 가격은 한 1000원짜리예요. 10원짜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썸네일. 10원짜리. 이게 M3 토탈 세정제라는 제품이고요. 세정력이 좋을지도 모르게 뭐 좋겠지 뭐. 필요한 거는 모니터 융. 이거 이 모니터 닦을 융과 여러분들의 더러운 모니터 그리고 이 모니터 클리너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모니터 청소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좀 많이 들어요. 보시면 여기 손에 지문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막 거의 기름때가 막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세정 대상 표면물에 골고루 분사를 하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흘러내릴지도 모르니까 모니터 아래에 키보드 있는 부분에는 키친타월을 받쳐두고 쓰겠습니다. 오, 오, 약간 퍼지는데요? 잠깐 환기 좀 하자. 어씨, 약간 이런 공중에 퍼지잖아요. 그 내 호흡기로 다 마스크 끼워야겠는데 이거? 뭐야? 아 지문 자국이 보이네? 이게 제가 모니터 앞에서 뭘 계속 쳐먹다 보니까 그게 튀어서 아씨 모니터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닦았던 게 쌓이고 쌓여 거의 뭐 이거 그거 아님? 좀비 영화에 보면 손자국 봐.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융으로 닦아줍니다. 약하게. 오우씨 개깔끔하게 닦아지네. 제가 이 모니터 저번에 긁어 먹었거든요. 이거 뭐 설치하다가 여기 긁어 먹었는데 그거 있는지 모르겠다. 깔끔하게 지워주네. 뭐야 잠깐만, 이거 뭐 더 닦아줄 필요가 없는데? 원래 보통 청소할 때 얼룩이 남아가지고 약간 마른 걸로 한 번 더 닦아줘야 되는데 뭐야. 정전기 때문에 먼지는 완벽하게 안 떨어지고요. 엄청 깨끗하게 됐어요. 먼지가 남아있어요. 이게 정전기 때문에 먼지가 남아있긴 한데 생각보다 좋네요. 뭐야 생각보다 좋은데? 잠깐만 생각보다 좋은데?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싼 것들 다 이 정도지 않을까? 그냥 뭐 다이소 같은 데 파는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들어있는 게 에탄올, 이소프브로필 알코올, 정제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네요. 액상은 중성이고 다 싼 것도 다 이 정도일 것 같아. 나 이거 방송 검도해야지. 아니요! 쉿 떨어지면 안 돼. 살살 힘을 전혀 주지 않고 살살살살살살. 아 깔끔하다. 뭐 엄청 완전 100% 깔끔하진 않은데 솔직히 이 가격 이거면 뭐 거의 그냥 모니터 켰을 때는 안 보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핸드폰은 그냥 닦으면 닦이잖아. 아니 안경 닦이로 그냥 닦으면 닦이잖아. 모니터도 그냥 닦으면 닦인다고? 아 그래요? 근데 모니터는 생각보다 잘 안 닦여가지고 왜냐면 모니터보다 이게 휴대폰은 코팅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써봅시다. 이것도 모니터니까 일종의. 오 벌써 깔끔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 잠깐만 얼룩이 와우! 엄청나게 깔끔하게 닦인 모습 아까하고는 완전 다르죠? 역시 10원짜리 모니터 클리어의 능력을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무튼 여러분 오늘 10원짜리 모니터 클리너를 써봤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슷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저렴한 모니터 클리너를 써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